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보도블럭이 좁은 곳은 피해라. 그 다음에 뭐 밖에서만 보이는 동선이 안 좋은 곳들은 피해라 이런 영상을 제가 대표님 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럭 좁은 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밖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밖에서 보이는 네. 자리 그거 네. 뭐냐면 아마 네. 그 동선이 안 좋은 자리.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층인데 뭐 네, 출입구가 외측에 있어가지고 네, 그런 곳들은 피해라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블럭 얘기는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많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역세권 바로 앞자리인데 이상하게 임대료가 낮은 자리들이 있어요. 대부분 공통점이 뭐였냐면 보도블럭이 한 2, 3m 내외예요. 근데 이 건물 바로 뒤로 가면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긴 보도블럭이 넓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임대료 차이가 평당 임대료가 한 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나 봤더니 이 자리는 그 상호의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업종이 되게 안 좋은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런 자리들은. 근데 딱 안쪽에 들어있는 프랜차이즈가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폭이 좁은데 그냥 흘러가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기도 좋고 면적이 보도블 넓으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내부 동선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층 상가도 분명히 뷰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이상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의가 많았었어요, 저희가. 근데 실제 임차인한테 보여주면 그게 계속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임차인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일단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올라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서는 잘 보이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계단을 한번 올라가는 데까지 2m 폭의 그 복도를 쭉 따라가가지고 가서 또 내부 계단을 찾았는데 자 올라가서 또 그 안에서 꺾어져 가장 마지막 집에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로, 미로 같은 거죠. 신기루 같은 거군요. 닿는데 보이지 않는. 그렇죠. 네, 보이는데 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접근성이 중요한 뭐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들은 왜 좋은 자리에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 업종을 예를 들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맛집들은 굳이 좋은 자리 없어도 돼요. 알아서 찾아오니까. 근데 프랜차이즈는 자리로만 가지고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력이 다 보면은 본사에서 가져오는 음식 가지고 딱 DP해놓고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먹기 좋은 자리들이 프랜차이즈를 선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으로 차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리로 차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들이 임대료가 높아요. 프랜차이즈 들어간 자리들이.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하죠. 네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들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들 일어나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특색 있는 상가들이 모여서 장사 잘 되다가 이제 주인들이 장사 잘 되니까 이제 막 소문이 나니까 임대를 올리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게 프랜차이즈들이에요. 그리고 권리금 형성에서 쫓겨나고 원래 장사는 쫓겨나고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들어오는 게 결국 사람이 모이니까 프랜차이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 우리가 편의점들 그러니까 뭔가 특색이 없이 자리로만 가는 업종들은 대부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리가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자리들이 어쩔 수 없이 좋은 자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밖에 없거든요. 예, 분양 상담사를 제가 만나보면은 네. 보통은 이제 가격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입지 이런 거 알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네. 도면을 펼칩니다. 네. 도면을 펼치면서 이걸 이렇게 뭐 하는데 사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제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라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도면을 보는 법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냥 기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실제 이걸 갖다가 다 하나하나 물건별로 따지고 이게 참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상가는 사실은 뭐 어떤 이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내부 물건에서 실제로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을 따지는데 뭐 무조건 이게 범용적인 이론이다라고 적용을 하시면 큰 오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먼저 광역적인 지도를 좀 펴보셔야 돼요. 광역지도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역지도. 지역지도. 그러니까 특히 신도시 같은 데 가면 분양상가들 가면은 딱 그 팜플렛을 보면은 딱 쫙 펼치면 뒷면이 네, 그쵸. 전체적인 지도를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그 상업지역에서 그 아파트, 보통 신도시를 예를 들면 네네. 아파트의 출입구에서 가장
흐르는 가까운 동선,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이 어딘지를 네네.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건물 내부 도면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내부 도면이 들어오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실제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이 어딘지를 봐요. 내부 도면에서요? 네, 내부 도면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폭이 넓은 도로. 그러니까 내부 복도에서. 아, 복도가 넓은. 네, 폭이 넓거나 아... 아니면은 제가 단지 상가 예전에 투자했던 곳 중에 네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건물이 D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외부는 이제 큰 대로를 접해 있어요. 그래서 분양 당시 이 내부가 외부가 굉장히 분양이 잘 됐거든요. 근데 저는 다 내부로 사들였어요. 왜냐면 내부에 한 30m 폭의 광장이 있었어요. 단지 광장에. 저는 이 외부 큰 도로 8차선 대로들이다 보니까 여기는 네. 사람들이 안 다닐 거다 생각하고 실제 이 광장 앞쪽으로 사람들이 모일 거라 봤는데 실제 임대 나갈 때 이 안쪽이 다 차고 외부는 아직도 공실이 좀 있어요. 생각 이거는 정말 생각도 그렇죠. 못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론적으로 판단을 하면 외부로 투자를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닐지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이 광장 안쪽으로 해서 슈퍼마켓도 여기 형성이 됐고 베스킨라빈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숍들 분식점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부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뭐 일부 2층에는 외부가 잘 닿았어요. 2층은. 왜냐하면 2층 같은 경우는 병원들이 그게 세대수가 3,000세대 넘는 단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는 병원들이 들어와 잡아주고 2층은. 1층은 임대료가 훨씬 내부보다 분양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는 임대료가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고 내부로 다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동선을 볼 때 이런 동선이 어디로 나올지 상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기둥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 특히 기둥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둥 같은 경우 이게 거의 상가 네모나게 있으면 꽃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가끔 가운데 떡하니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면상에 보면 되게 작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실제 지어놓고 보면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면의 폭이 최소한 3.5m는 넘는 거. 전면 그치? 폭이 뭐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보면은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폭이 있어요. 넓이, 길이, 면적. 네네. 이게 요즘 상가는 길게 뽑는 경우 많아요. 내부를 길게 뽑고 앞을 좁게 하고. 근데 전면이 넓으면은 좀 가시성이 좋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실 때 첫 번째, 동선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인지, 두 번째, 내부의 기둥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가의 전면이 넓은지 이런 걸 이렇게 비교하셔가지고 판단하신다면은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건데 네. 유량 개념이 있고 저량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로우 개념이 있고 스톡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흘러가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모여 있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유량 개념은 외부 노출을 중시하고 차량 등출 중요한다면 유량 개념이 좋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건가요? 예를 들면은 병원, 학원 업종들 뭐냐면은 차로 지나다니다가 네. 아 저기에 병원이 있었지라는 그러니까 아플 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업종들은 흘러가는 개념이 좋아요. 근데 네. 식당이라든가 딱 당장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안락하게 먹고 싶어 모여야지 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쪽은 스톡 저량 개념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 광장 안쪽에 그 상가들은 저량 개념의 그렇죠. 상가들, 네, 그런 상가들이 모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더 중요했던 네. 건 사실 분양가였어요. 아, 네. 네. 보통 안쪽 상가 분양가가 저렴한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내부 상가에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네. 노출이 좋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아. 분양가가 과연 네. 임대를 적정한지 안 한지 네.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것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상가 어렵습니다. 아. 어려운데요. 여러분들도 네. 뭐 저 같은 사람들 도움 받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것들 다 하고서는 따져야 되는 게 이제 가격. 네.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기도 한데 네. 최종적인 결정은 가격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좋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를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면 임대료 기준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어쨌든 가격은 네. 염두에 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상가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제 돈이군요. 돈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겠군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오셔서 정말로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발로 뛰는 부동산 TV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현장 인장도 가보고 이런 것들도 차후에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도 이렇게 좀 인터뷰 형식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 저희도 같이 또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